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심도 없고 별로 걱정도 없어. 궁금한 것도 별로 없어. 그냥 내가 부모다 보니까 내 자식들이 궁금한 거지. 내가 뭐 그렇다고 엄마가 내가 돈이 아예 없고 뭐못 먹고 못 사는 사주는 아니에요. 근데 박복해서 그래. 박복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남자, 남편 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 수준도 아까 내가 봤겠지만 건강 수준도 나쁘진 않은데 다 좋아. 근데 엄마는 뼈 관련된 뭐 이런 그 관절이라든지 그런 데가 좀안 좋은 거지.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간이 안 좋다 그랬는데 엄마 요즘 시대가 달나라 해가지고 집을 진다 소리가 나오는 시대인데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무조건 나빠지는 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간이 약하고 위험성을 갖고 사는 거지. 이게 우리 아빠가 병 걸렸으니까 나도 당연히 걸린다는 건 없어. 관리의 문제예요. 근데 얼굴 핏색을 봐도 간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첫째는 얘는 그냥 뭐 이렇게 빼어나거나 튀어나거나 뭐 이게 모난 게 없어요. 그냥 무던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서 계속 있을 것 같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얘는 지금 남자가 보여요. 얘도 있어요? 남자친구가 보이는데 얘는 결혼은 좀30 중반 후반 이렇게 돼서 가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번갈거두번 가야 되는 사주예요. 근데 엄마가 살아보니까 알잖아.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진짜로 이게 있는 거와 없는 거, 거죽대기라도 옆에 있는 거하고 맞습니다. 없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살다 보면. 그래서 얘는 그거를 조절해 주면 되고. 근데 얘가 사주가 조금 문제는 문제예요. 그래요. 예, 얘는. 얘는 얼로 튈줄 몰라요. 그래요. 엄마 딸이니까 나보다 더잘 알지. 근데 얘는 개성이 되게 강해. 그러니까 어디로 튈줄 모른다고. 근데 어디 다른 데 가면은 이런 우리 같은 신의 기운이 있다 소리가 나올 거예요, 아마. 100%예요, 이 사주는. 그래요. 지금 복직 쪽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는 뭐 알고 살았어요. 뭐 어느 날 갑자기 뻥 하니까는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와요. 근데 이거는 굳이 안 가도 되는 애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말을 들을 거야, 분명히 계속.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연연을 하지 말고 가라. 근데 중간중간에 고비는 올 거예요. 흔든단 말이야, 이렇게. 흔드는 고비가 오는데 그 고비만 잘 넘어가면은 괜찮다. 근데 얘는 승질머리도 보통이 아니네. 그러니까 엄마네는 뭐 이거밖에 없고 뭐 걱정할게요. 뭐가 있어? 원래 걱정거리 없는 사람은 엄마 전보러 와서 걱정거리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아 진짜로 그럴 수도 내가 있지. 없는 거 있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진짜 또 이거 마음에 걱정이 생기잖아. 그렇지. 근데 걱정거리 없고 그럴 때는 굳이 점집에 안 와도 근데 돼. 당첨이 됐는데 한번 밀었는데 또한번더또 된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약속을 지키자고 약속은 그래. 지켜야죠. 그래서 왔는데. 근데 그래도 다행히 근심 걱정이 없는 분이 와서 나는 볼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뭐 좋은 거죠. 근심 걱정이 그렇게 없으니까. 그럼 제가랑 일하는 그 사장님하고는 관계가 계속 있는 그냥 게. 둘이는 뭐 난로불이라고 보면 되죠. 그냥 은은하게 그냥. 아무튼 그렇게. 뭐 이게 뭐 확실하게 그쪽 일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냥 확실하게 남친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러니까 어중중하니 그렇게. 그래도 엄마는 이거라도 있으니까는 그나마 이렇게 조금 위안이 되고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이고 막말로 엄마도 외로운 나이야. 아주 한참이야. 그렇잖아요.
그런 걸 바빠서 모르고 살다가 이제 와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 좀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어. 그래. 근데 참 사람 만나기가 쉽진 않지만 이제 근데 엄마 또 결혼해봐. 또 힘들어져. 아휴. 아니 결혼 그냥 무슨 차라리 이게 난 거야. 그치. 예, 이게 난 거니까 난또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전보러 와가지고 또 이렇게 전보는 것도 참 신기하지만은 엄마네는 이제 얘하고 얘만 잘 풀어주면은 네네. 풀리면 되는 거고 시집 네. 잘 가서 엄마 같은 길을 안 가는 게 좋은 네, 거지. 맞지. 뭐 엄마가 제일 안 좋은 거는 이제 좀 일찍이 남편하고 헤어진 그거 하나지. 나머지는 그렇게 뭐 나쁘다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 무당집에 근심 걱정 없을 때 왔을 때 이렇게 여기서 근심 걱정 생길 수 있어. 걱정거리가 네. 안 좋은 말 들어봐 기분 좋겠어? 그렇지. 예? 그러니까 옛말에 그랬어요. 구판에도 함부로 가지 말고 무당집도 함부로 가지 마라. 왜? 없는 줄 알고 나는 편안한 줄 알고 왔는데 안 좋은 얘기 들어서 진짜 그게 맞는 얘기면은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뭐 엄마는 당분간은 전보로도 안 다녀도 될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